네, 여러분, 유엔 소속인 국제 소행성 경고 네트워크에서 소행성 충돌을 대비한 지구 방어의 첫 번째 절차를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네, 갑자기 발견된 이 소행성 하나가 2030년대에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관계 기관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절차는 지구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탐지가 되면 가장 먼저 궤도를 더욱 정밀하게 계산하는 추가 관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우주 망원경 중에 사용 가능한 모든 망원경을 가지고 이 소행성을 계속 추적하는 것입니다. 확률로만 이야기하자면 충돌 가능성은 한 2.2% 정도 되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2% 정도의 충돌 확률이었는데 2.3% 정도로 올라갔어요. 퍼센트로 보면 충돌 확률이 아주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돌이 시작이 되면 한 나라의 도시 정도는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소행성이긴 합니다. 지금은 궤도가 바뀌었지만 심각하다고 봤던 2029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었던 그 아포피스의 충돌 확률이 2.7% 확률이었습니다. 또 천체 과학자들은 확률보다는 토리노 척도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소행성 충돌 관련돼서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표인데 아포피스는 당시 등급이 4등급으로 분류되었었어요. 국가적 파괴 가능성이 1% 이상이다 라고 판명이 나면 4등급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2024 YR4 소행성은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SF 영화 속처럼 우주 곳곳을 스캔하는 레이더 같은 장치들이 지구의 곳곳에 있습니다. 바로 아틀라스 시스템. 나사가 지원하고 하와이 대학교 천문학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소행성 탐지 시스템인데 하와이, 남아프리카, 칠레에 거대한 우주 망원경을 설치해서 24시간 전방위 관측을 합니다. 지구 전체에서 하늘 전체를 매일 스캔하면서 촬영된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분석되는데 빠르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특이한 궤적을 보이는 천체가 있는지 탐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되면 아틀라스는 궤도, 크기, 속도를 계산해서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나사의 근지구 소행성 위험 경고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자동으로 경고를 발령합니다. 물론 그 즉시 유럽에 있는 우주국들이랑 국제 소행성 경고 네트워크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영상 시작부에서 말한 지구 방어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어 절차의 시작이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발견하는지, 추적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 방어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천문연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문홍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소행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4 YR4라는 그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갈... 이미 스쳐 지나갔어요. 아, 스쳐 지나갔어요. 24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스쳐 지나갔는데 며칠 묵었다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지 날짜로 12월 27일에 발견을 했죠.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소행성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지구도 있고 태양, 수성 저런 것도 있는데 이런 소행성들을 지구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소행성들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는 건가요? 지구상 여러 곳에 있는 그런 탐사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그 망원경들은 나사나 다른 연구기관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위험한 소행성들을 전문적으로 찾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망원경들로 찾고요. 아니면 혹 가다가 우주 망원경으로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은 영상을 찍어 나가요. CCD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주로 보는 것이 시각, 위치, 그러니까 좌표, 그 다음에 밝기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변해가겠죠. 네, 그것을 그 변화하는 위치를 가지고 소행성의 궤도를 알아나게 되고요. 최근 소식으로는 한 2%대의 충돌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관측하다 보면은 2%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개 뭐 여태까지 있었던 경우는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었어요. 한시적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하는데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명될 걸로 지금 대다수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 그렇죠. 네.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는 우주물체 감시 네트워크에 쓰이는 망원경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로코, 몽골, 이스라엘, 미국 곳곳에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울넷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고 곳곳에 우리가 쓰는 위성이나 천문대 이런 것들 표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한국천연구원은 그런 해외 소행성 발견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국제 네트워크 이런 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모로코, 한국, 몽골, 모로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네, 이것은 좀 작은 소형 로봇 망원경들입니다. 간혹가다 저희도 근지구 소행성을 찾아가지고 보고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소행성들의 특성, 그러니까 무엇으로 돼 있는지, 자전 주기가 뭐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국제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사만, 나사나 유럽우주국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일하고 있다. 지구 방어를 위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28년도쯤에 과학자들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지구 충돌이 100%가 됐는데 숨길 수가 있나요, 정부가? 영화 그 그린랜드를 보면은 플로리다에 충돌하는 게 100%로 돼 있는데 정부는 숨겼거든요. 전 세계에서. 영화에서는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음모론 하면 뭐 어떻게 발표해야 될고 이게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저항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게 발견이 된 이후에 나사하고 유럽 우주국에서 계산을 가지고 다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는 제가 대표로 참여하는 UN I1 회의에서도 이게 다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숨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개방해 놓고 하고요. 정말 충돌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은 UN 본부에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 의제 자체가 안보리라고 하죠. 유엔 안보리로 의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각국 정부에 공식적인 통보가 가고요. 알겠습니다. 지구 방어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만약 첫 번째 절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충돌 가능성이 보일 때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부 특성화라고 하는데 소행성의 크기, 질량, 구성 성분, 회전 상태 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겁니다. 명확해질 때까지. 근데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더라 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응 계획 및 우주 임무 실행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방식들이 나옵니다. 먼저 궤도 변경 미션이 추가됩니다. 나사에서 했던 실험이죠. 다트의 소행성 충돌 실험처럼 소행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로 소행성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밀어내는 방식, 또 이렇게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무인 우주선 여러 대를 보내서 소행성에 붙은 다음 밀어내는 방식,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 번째 절차까지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면 마지막 네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는데 주로 충돌 직전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가동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식이죠. 네, 2029년 4월 13일에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의 뺨을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이때 얼마나 가까이 통과해 지나가냐면은 통신위성 있죠.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낮게 지나가서요. 유럽하고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맨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UN은 국제 행성 방위의 해 2029년을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요. 이런 지구를 가까이 스쳐 지나가는 천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긴급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외 연구기관들하고 나사 같은 곳하고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런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